되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뱅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결국 페어팩스의 블랙베리 인수는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인 블랙베리가 매각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외부에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블랙베리의 독자 생존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의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 블랙베리의 렘사와 인수 양해각서를 교환했던 페어팩스사의 블랙베리 인수는 무산되었습니다. 블랙베리는 4일 오후 블랙베리의 매각 취소, 최고 경영자 교체, 전환 사채 인수 등을 발표했습니다.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 측은 회사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에티켓스 리서치의 경영 책임자인 트립 초드리는 4일 블랙베리에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의 구식 상품이라며 결국 애플과 구글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블랙베리는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안기술, 지적재산권 등을 블랙베리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산가치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블랙베리의 매각 취소, 최고 경영자 교체, 전환사채 인수 등의 대대적인 발표 뒤에 나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이 취소되면서 4일 오후 블랙베리의 주가는 16%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매각 우산으로 토르스텐 헤인스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 사이베이스 CEO 출신인 존 첸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램사는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리 피오리나 전 HP 최고 경영자는 블랙베리는 남아있던 소비자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애플과 삼성을 쫓는 데 바빴다며 이마저도 타이밍을 놓쳐 고객을 전부 잃었고 이미 시간이 다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블랙베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습니다. 일부의 애널리스트들은 블랙베리가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살아남는다면 현재와는 정말 다른 형태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IT의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산모의 13%가 흡연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11%는 음주를 즐기고 있으며 불법 약물 복용도 5%나 된다고 조사돼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캐나다 약물센터 CCSA가 임신 중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임신 중인 캐나다 여성의 13%가 흡연을 하고 11%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이들도 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CCSA의 보고서는 임신 중인 여성들의 담배와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흡연과 음주는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선천성 기형아 출산과 저체중아, 조수가 등의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할 경우 사산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흡연은 태아에게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태아가 정상적인 발육과 형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옛말에 긍지와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신입생 환영회에서 미성년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쳐 큰 논란을 가져온 UBC대학 경영학과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UBC대학 경영학과 학생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안건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C 경영대 학생회는 올해 9월 신입생 환영회에서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쳐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영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교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개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20만 달러를 경영대 예산에서 기증하는 안이 학생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총 8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245명만이 동의하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로버트 헬슬리 경영대 학장은 학생들의 투표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며 UBC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 플레밍 경영대 학생회 회장은 공식 성명에서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 활동적인 참여를 원한다며 이번 안건은 돈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은 신입생 환영회의 해프닝을 언론과 사회가 마녀사냥하듯 하는 것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에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캐나다 참전용사 아들들이 60년 만에 한국에서 상봉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한 가정에서 자랐겠지만 아버지가 전사하는 바람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키워오다 정전 60주년 관련 보도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60년 만에 상봉하는 것입니다. 동생인 네오 드메이 씨는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1952년 9월 5일 전사에 한국의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것을 알고 6년 전부터 유엔 기념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캐나다 언론이 6.25 정전특집으로 보도했고 이를 본 형인 안드레 브리즈 보이즈 씨가 친아버지가 유엔 묘지에 안장됐다는 것과 자신에게 동생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브리즈 보이즈 씨는 한국 정부에 동생과의 만남 주선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전사자 유적 초청 행사를 통해 형제의 만남을 주선 오는 7일 상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생 드메이 씨는 6.25 전쟁으로 원하지 않게 헤어진 형과 60년 만에 재회하는 자신의 사연을 담은 책 월 리프를 다음 달 11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보훈처는 7일부터 13일까지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해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영연반 4개국 전사자 유족 30여 명을 초청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남편 윌리엄 워드를 평생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지내다 얼마 전 사망한 부인의 합장식도 진행됩니다.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영연반 참전용사 1578명이 잠들어 있으며 그중 캐나다인은 378명입니다. 햄버거 가게로 차량이 뛰어들어 경찰관을 포함해서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시간 덴만 스트리트의 햄버거 레스토랑으로 차량이 돌진해 저녁 식사 중이던 손님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식사 중이던 경찰 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레스토랑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문제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레스토랑을 향해 질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부상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문제의 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환은행이 중국의 민생은행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협약은 민생은행이 캐나다 시장 진출 전략을 모두 완료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약 시기는 빠르면 내년 초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는 중국 은행들의 특성상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민생은행이 캐나다 외환은행에 수차례 찾아와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시장 전망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민생은행이 캐나다 금융당국의 교제로 단독으로 캐나다에 진출하기 어렵자 한국의 하나금융 자회사인 외환은행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캐나다 현지에 본점을 가진 은행이 아닐 경우에는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를 20%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은행은 현재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외환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 화교들과 기업들에게 캐나다 외환은행을 소개, 중개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은행이 단순히 업무 협약만 할지 아니면 출자 등을 함께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외환은행은 민생은행과의 업무 협약으로 캐나다 내 중국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생은행은 중국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하나금융과 지난 5월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향후 하나금융과 리테일, PB 사업,
자산관리 업무 및 기업 외환 부분의 영업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력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총 자산은 지난해 기준 3조 2,120억 위안으로 현재 홍콩 지점을 포함해 전 세계 702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BC주 한인보건의료인협회가 발족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일 발기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BC주 교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출범한 BC주 한인보건의료인협회는 앞으로 한인교민을 위한 건강교육과 건강책자 발행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UBC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의 모임인 키스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서울대학교 여름 강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대학교 ISI는 전 세계 우수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 6주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저명한 해외 학자들의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설명회는 오는 13일 저녁 6시에 웨스브루 201에서 열리며 ISI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UBC에 재학 중인 한인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설명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프로그램 등록비 면제 혜택과 소정의 서울대학교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조인 더 리더스가 주최하는 제5회 믹스 앤 밍글 이벤트가 오는 21일 밴쿠버 비스마크에서 열립니다. 조인 더 리더스는 해외 한인 공동체로서 밴쿠버, 토론토, 뉴욕, 한국에서 활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로 이뤄진 단체입니다. 매년 한인 차세대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조인 더 리더스의 김한비 씨는 이번 이벤트는 Six Step Away라는 주제로 6단계 이내에 전 세계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네트워킹 이론을 테마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좋은 자리이니만큼 젊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가 대상들은 대학생과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인 1.5세와 2세들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뱅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